자, 주말 내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다음에 미국장의 흐름이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밖에는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은 그닥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미국장이 장 막판이죠, 사실상은. 강세로 잘 마감이 돼주었어요. 유럽 쪽은 오히려 이제 좀 약세 흐름을 연출해뒀는데, 우리는 느느나나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느느나나 느느나나 할수 있는 거는 나스닥 쪽의 강세가 뭐 코딱지만큼, S&P 500 지수, 다우 지수보다 코딱지만큼 강세지만 나스닥 쪽의 강세가 긍정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죠. 왜? 우리는 어찌됐건 IT잖아요. 오늘 야간 그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예? 야간 교육 방송 들으신 분들이 뭐 채팅방에 보니까 이제 뭐 후기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올려주신 분이 안 계시나? 아예 안 계시네. 나중에 이제 뭐 올려주시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 오늘 기준에 이제 교육 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거거든요. 어차피 결론은, 교육을 받고 맨 끝에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내 계좌가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느냐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기술적 분석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거는 안 쳐다보는 게 맞고요. 지금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준이라면 이평선의 기울기를 배우는 게 맞고요. 또 이격도 기준에서 정확한 수치나 실질 편입을 할수 있는 범위, 차익 실현해야 될 범위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결론은 기울기를 보여드리면서 시장 주도주들의 기울기가 한번 형성되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익 실현 범위라든가 또 편입 기준에서 가지고 갈때 계속 누적 수익을 낼수 있는 기준점이 뭐라 그랬어요?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 안 빠진다니까? 그게 이제 와닿느냐, 와닿지 않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우리는 IT의 55% 비중을 갖고 있고, 윤정두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채워드리고 있고, 근데 진짜 월 300만 원씩 내고 들어와 계신 분들은 벌써 이미 IT 비중이 원체 높아 있죠? 있어요. 예? 그게 뭐 극대형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 요인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다우라든가 S&P 500 지수 대비 나스닥 쪽의 강세 부분에 좀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수준의 3월 달의 흐름을 너무너무 잘 견뎌냈고, 견뎌낸 수준이 아니라 3월 달에 원체 많은 수익을 냈고, 결론은 이제부터 쭉쭉쭉 뻗어 올라갈 때그 수익은 모두 우리 계좌 수익으로 다 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장이 기술주 위주에서 강세를 띠는 부분을 너무너무 우리는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을 만큼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그 자신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제대로 된 해석을 바탕으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황인데요. 시황 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 쪽에 이제 시황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북한 쪽의 시황 범위에 있어서의 흐름. 시황 범위에 이 원본 파일은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요런 기준이에요. 자, 원본 파일, 요 위치 나와라. 띵. 원본 파일을 4월 22일 날 보여드렸어요. 그 원본 파일 다시 놓고 보시고요.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일성 사망 보도에 해갖고 1994년 7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설명을 드렸어요, 또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 기준에 제가 북한이란다. 일본에 유학가 있었고, 일본 유학가 있을 때 25살이었어요. 겁이 날 정도로 그 조총련에 계시던 장학사 분들 부부가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우시더라고요. 미팅할 때마다 우시고, 또 텔레비에 김일성 사망 보도만 나오면 울고, 그러니까 엄청난 세뇌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제 뭐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영상을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어찌 보면 젊은 층이라고 해야 되는, 그 젊은 층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아니 그 당시에 뭐 연세가 있으셨던 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 연세의 차이는 좀 차이가 있겠죠. 어찌됐건 엄청나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세뇌된 부분도 있고 강압적인 것도 일부 있었겠지만, 땅을 치면서 막 통곡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 지금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김일성이라고 하면은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또리 장군에 나오는 돼지, 예? 꿀돼지,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표현을 해놨었죠. 어찌됐건 그런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일본에 갔더니 조총영은 막 엉엉엉엉 울고 있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돌아서 이렇게 보니 어때요? 시장은.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도 제한적이었어요, 사실. 저 당시에 저 흐름이 김일성 사망 보도일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의 확대 때문에 미끄러진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술적 분석을 하셨다는 분들은 이걸 보실 수 있어야죠.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 있습니까? 안 터져 있죠. 만약에 이게 어떤 이슈에 의한, 김일성 사망 보도에 대한 그 이슈, 엄청난 이슈에 의한 변동성이었다면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야 됩니다. 특히 이때는 HTS가 발달하던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월등한 거래량, 거래대금이 눈에 튀는, 그러니까 막 이만큼 비이성적인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인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변동성 자체가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김일성 사망 보도일 이후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것 같으면 가장 단순해요. 가장 최근에 영화가 뭐죠? 강철비였나요, 혹시? 북한 관련된 내용의 영화 중에서. 아, 백두산도 있죠. 뭐 어떤 일이 있냐면, 백두산에도 나오잖아요. 백두산 맞죠? 그 하정우 씨하고 이병헌 씨 나오는 거.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응? 미국에서. 국민 여러분, 미국 국민 여러분, 다 모여. 인천으로 모이고, 저기 제1공항으로 모이고, 서울공항으로 모이고, 다 모여. 전쟁 난다. 혹은 전쟁이 안 나더라도 다 모여. 빨리 도망가자. 한국에서 큰일 난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뭐예요? 북한발 리스크잖아요. 지금 그런 흐름이 뭐 있나요, 전혀? 일단 없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이, 무슨 에이가 아니라니까. 우리 어떻게 됐었어요? 지금 남북정상회담 2018년 3월 말에 남북정상회담 했죠? 예? 4월 말인가? 응? 남북정상회담 4월 말이군요. 죄송합니다. 4월 27일 날 했죠? 4월 27일 날, 내일. 예? 2주년 되는 날인데. 근데 남북정상회담 2017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안 계셨을 수도 있고. 뭐 장난이 아니었죠. 어떤 게 전쟁 난다고, 난리 난다고. 한국경제TV 정신 나간 것들 방송 나와서 전쟁 난다고. 그 시황 갖고 돈, 시황 돈 받고 팔아먹는 그 양반도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전쟁 날수 있다고. 이번만은 다르다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아우, 진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만 골탕을 먹었죠. 뭐냐면 2017년도잖아요. 2017년도 하반기 기준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거 그대로 뭐였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때는 강철비였어요, 영화가. 강철비. 강철비 비교를 해드렸는데, 추석 전에, 한가위 전에 난리 났다고. 어? 그냥 뭐 시장 뭐 난리 날수 있다고, 전쟁 날수 있다고. 한가위 지나고 전쟁 날수 있다고. 그래, 뭐 사람들 뭐 기억 안 나세요? 그전에 전쟁 어쩌고저쩌고 얘기 무지하게 많았었잖아요. 결론은 무슨 전쟁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 맨날 윤정도 이 당시 한 얘기 뭐야?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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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거 했냐 이거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훼손됐냐 이거예요. 그게 쓰잘데기 없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거짓말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 그렇고 그냥 얼마나 공포감 아니 못 느끼셨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윤종도 혼자만 아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오는 친구들한테 이 야, 정신 나간 아 이게 바보들아. 윤종도 일본에서 그냥 학교 5년 다니다 왔는데 그런 분위기는 벌써 그리고 그때 당시 시절도 아니고 강철비 안 봤어 영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미국 국민들아 하다못해 중국 애들도 다 도망가고 이번에 백두산 안 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뭐 김정은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변동성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그리고 진짜 심각한 변동성이 나온다면은 시장 자체가 아마 안 열릴 수도 있을걸요. 어? 시장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시장 자체를 멈춰버릴 수도 있을걸. 미국에서 테러 났을 때 9.11 테러 났을 때가 중요해. 우리나라 자체적인 기준에서는 만약에 김정은 내 문제가 터져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혹시라도 뭐 전쟁 날까 봐죠. 혹시라도 뭐 이거 난리 날까 봐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금 막연한 거예요 지금? 전쟁 날까 봐 아니야. 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럼 미국의 9.11 테러가 무슨 전쟁까지 확대된 건 아니잖아. 9.11 테러 났다 그 다음날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9.11 테러 나고 미국장 어때요? 다 전부 모든 금융시장이 멈춰버리죠. 그건 거예요. 아니 지적중 리스크 같은 소리를 해. 지금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이고 뭐고 간에 그냥 멈추는 거야. 윤정도도 지금 아 50살이니까 다시 가긴 가려나? 군대를 또 가나? 하여간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판이지 무슨 뭔 지금 시장이 빠지네 오르네가 뭘 중요해요? 안 그래요? 제 말이 맞잖아요. 지금 그런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범위에 어? 매매를 못하시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현재 기준에서 냉정한 판단에 냉정한 기준을 잡는 거. 냉정한 판단에 냉정한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비이성적인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해요? 이게 말고 냉정한 판단에 김일성 사망 보도일이 언제지? 이거. 김정일 사망 보도일이 언제야? 그땐 변동성 있었니?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네. 오히려 더 움직임이 남았는데 뭐지? 2011년도에 뭐가 있었을까? 이런 거. 시장은 폭등 내리네. 어휴 변동성은 컸네. 왜? 이때 당시 김정일 사망 보도일 때는 김정일이 어떤 이제 그 사망이 급작스럽게 사실상 이때도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뭐 있었나라는 얘기도 솔직히 좀 있었고. 근데 결국은 뭐 장태우 보로 마감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흐르면서는 멀쩡했죠.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기준에서도 그 이후에 흐르면서는. 그렇다면은 저 당시에 뭐 환율이나 이런 거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죠. 저는 오히려 북한 딱 얘기 나오면 제일 무서웠던 게 2006년 10월 9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2.41% 별거 아니잖아요. 에이 이거 무슨 지금으로 따지면 2.41% 지금 지수로 한 50포인트 빠지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 저런 변동성이 없었어요. 저 당시에 시장의 변동성이 2000년대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대세상승 내리 나오고 이런 기준에서 저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변동성을 떠나서 와 공포감. 핵실험이니까. 예? 안 그래요? 핵실험이니까 핵이잖아 핵. 듣도 보도 못한 물론 뭐 그 이전에 핵 얘기 있었지만 결국은 핵이잖아요. 핵실험.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이날 이후에 시장 여러분 어떻게 됐다? 긍정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북한의 핵실험 기준에서 달러 인덱스가 뭐 엄청난 약세를 띠고 엄청난 약세 속에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안전자산으로의 회귀가 나온다 이러지 않았죠? 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약세를 띄었잖아요 이 당시에. 그렇게 뭐 아주 강력한 흐름도 아니고 뭐 약세도 아니고 뭐 이날 같은 경우에 뭐 어떤 큰 변동이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이 나온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세를 띄면서 엔화 강세를 띄고 뭐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인덱스 자체가.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변동성이 엄청 컸죠. 14원 움직였으니까 1.54%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의 기준이라면 하루에 10몇 원씩 올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 놓고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 원화 가치가 훼손되는 변동성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날 것 같고 뭐 전쟁 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의 원달러 환율의 원화가 다시
1200원대 후반, 그러니까 1295원까지 올라왔었는데 1296원이네요. 예. 1300원을 훼손시키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어마어마한 어떤 문제가 나와서 훼손되는 그런 흐름의 범위로 연출되어 있지 않죠, 전혀. 어? 전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이 기준의 흐름이, 아, 잠시만요. 제가 글 좀 하나 올릴게요. 이 기준의 흐름이, 지금의 기준의 흐름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또 여기에서 테마주, 방산업체 사야지, 뭐 어떤 거 사야지, 빅텍 사야지, 이런 걸로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 아니다. 네? 이런 걸로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범위에서 미국장의 흐름, IT의 흐름 이런 기준을 좀 놓고 보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시장 좀 대처를 하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아시겠죠? 그렇게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시황 범위의 기준은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 저 미국 쪽도 좀 볼까요? 미국 쪽도 미국 쪽하고 우리나라 쪽하고 그냥 좀 악 쓰는 김에 악을 좀 써보죠. 다우지수 기준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2016년 이후의 흐름 안 깨고 있죠. 앞전의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 이후의 흐름을 깨고 있나요? 다시 얘기해서 대공황 상태인가요 지금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대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분위기고 다시 밀려 떨어질 수 있고 지금 이제 좀 벗어나다 보니까 대공황 얘기는 좀 덜하지만 이걸 가지고도 여전히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미국장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2007년 그 고점을 넘긴 게 2013년이에요.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넘깁니다. 요 고점을 이제 14,000포인트를 2013년도에 넘기고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반의 조정 이후에 여기서부터 또 100%의 상승이 나온 게 본격화된 게 사실은 2016년 이후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돌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의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때 뭐 경기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눌려있어요? 제로금리, 거기에 양적 완화,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똑같이 제로금리, 또 유동성 공급, 중앙정부에서의 경기 부양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앞전 고점까지 올리는 거는 당연한 반발력. 예? 당연한 반발력. 당연한 반발력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전 고점까지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돈의 힘으로 유동성 장세로 또 간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출구 전략을 단행할 정도로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 출구 전략을 단행할 정도로 경기가 바닥을 잡았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뭡니까? 2015년 말 2016년 초 실질적인 금리를 올리는 요 시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랠리가 실질 랠리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도 금리를 올렸고 미국은 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인정을 했고 다른 쪽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려던 시점에 두들겨 맞았죠. 두들겨 맞은 이유는 코로나19, 코로나19 그것도 이유가 되죠. 다만 뭐 오늘따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걸 떠나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예? 이 정도의 흐름이 그냥 뭐 랠리가 그냥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시면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100%의 랠리란 말이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을 때 100% 수준의 랠리의 기준이나 예? 이건 뭐 가격 반발력이고 유동성에 대한 랠리.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랠리도 또 100%예요. 이때는 뭐 실질적으로 금리를 뭐 글로벌 중앙은행이 다 올릴 정도로 또 어마어마한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엄청난 경기 호황세였다고 한다면 이때는 사실상 미국 쪽의 호황이 더 컸죠. 어찌됐건 호황이 있었어요. 호황이 없이 보면 100%를 들어올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데 지금 최근의 조정은 이러한 랠리 속에서 미국 위주의 그 경기
개선폭이 있었고 미국 위주의 금리 인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18년 이후에 재판단에는 굳이 금리를 안 내려도 될 시점 또 굳이 경기 부양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해도 될 시점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색깔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뭐 정치적인 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융시장을. 그래서 요 기준에서 형성됐었던 랠리가 금리를 결국은 만져버리게 되죠. 어디서든 금리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악을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악을 쓰면서 기준 잡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리라는 거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여당이 되는 순간, 정부가 되는 순간 그들이 자기들이 정치의 중앙으로 넘어오는 순간 금리와 그다음에 부양책, 추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욕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책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진보가 들어왔던 보수가 들어왔던 어느 쪽이든 자금을 풀기 위한 정책을 갖고 가죠.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싫든 좋든 코로나19가 터진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뭐 계속 여당 입장에서 계속 증액을 하는 거죠. 야당 입장은 아 이거 반대하고 싶어도 뭐라 말을 못해요. 근데 객관적인 관점은 당연히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 부양해 주는 건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몸이 안 좋다고 재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주사만 죽어라고 꽂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미국 쪽의 흐름 자체가 금리를 내리는 그 시점 자체가 코로나19가 아니었잖아요. 굳이 내릴 것까지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일부 하는 거고 제 기준에서.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일 뿐이지. 그리고 정치 색깔 대선을 앞두고 정치 색깔에 금리를 급격히 낮춰서 저쪽 제로금리까지 다시 내려놓은 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띠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내리고 미국의 경기의 동향이 안 좋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 쪽도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약세를 띕니다. 지금 달러가 100이죠.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달러 인덱스의 기준은 유로화, 예? 유로화, 그 다음 파운드화,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스웨덴인가요? 스웨덴 쪽인데, 요게 이제 6개 국가의 GDP 대비해서의 비율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달러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엔화와 달러와의 관계가 가장 커요. 예? 아, 유럽 같은 경우가 가만히 있겠어요? 달러 약세를 띄고, 유로화 강세를 유발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만 간다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라면 결론적으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로 놓고 보시게 됐을 때 엔화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됐을 때 미국의 금리를 내리고 미국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고 경기가 진짜 어렵고 하면은 달러 자체가 약세를 띕니다. 달러 자체가 약세를 띄고 엔화가 강세를 띕니다. 다시 얘기해서 엔화를 120엔을 넘게 줘야 125엔을 줘야 1달러를 샀는데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금리를 출구 전략을 단행하고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호황이다 그럼 달러가 강세를 띠죠. 100에 다다르고 100을 넘기고 그렇게 되면서 엔화가 약세를 띈 거란 말이에요. 75엔만 줘도 1달러를 샀는데 120엔 때까지 근데 이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유로화나 예? 파운드화나 우리나라 원하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들끼리 움직여요. 그럼 결론은 지금의 흐름에서도 진짜 미국의 문제라면은 어떻게 된다?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된다?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띈다. 강세를 띄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띈다.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띄지 않고 지금 100을 넘기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강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유가가 어떻게 돼요? 예?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유가를 형성하더라도 러시아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합니다. 왜? 기축통화, 결제통화는 달러거든 사실상.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정상적인 랠리를 통한 흐름이 여기까지예요. 2007년 뭐 9월 뭐 이렇게
10월 이렇게 여기까지가 경기가 좋아져서 정상적으로 오른 부분. 그리고 이걸 로그를 빼고 나면 로그 빼볼게요. 무지하게 더 많이 간 것 같죠. 근데 퍼센테이지로 하면 요만큼 뿐이 더 안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이제 경기가 정점에 달했다고 선포를 한 거죠. 야,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마지막 자락에 들어가 있던 선물 쪽이 작업치고 나온 거죠. 그러나서 리먼 터지고 붕괴.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왜 올랐어요? 경기가 좋아서 올라왔나? 이번에 출구 전략하는 것처럼 경기가 좋아서 올라왔나? 이번에 2015년 말에 금리를 올린 것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왔냐고요. 아니죠. 왜 올라갔어요? 달러 인덱스가 아주 박살이 났잖아요. 얼마까지? 응?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시장 가치로 기준을 잡으면 70% 거의 뭐 한 60% 이하 수준으로 깨져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유가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감산을 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없잖아요. 감산을 하고 그러나서 가격은 어떻게 해요? 달러 가치가 훼손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달러에 1리터 빨아가지고 어? 빵 하나 사 먹었는데 그때 이제 안 되잖아요. 어? 만약에 빵 사 먹는 게 엔화로 사 먹어야 된다 그러면 1달러에 1리터의 원유를 팔아서 그 1달러를 가지고 엔화로 샀어. 그때 125엔을 받았어. 그럼 그걸 빵 하나 사 먹었는데 1달러에 1리터의 원유를 팔고 1달러 가지고 엔화를 살라고 75엔 뿐이 안 줘 얘네들이. 빵을 하나를 못 사. 그럼 어떻게 해? 2달러에 팔아야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달러 결제 통과의 약세 때문에 경기가 이때 좋았냐고요.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형성시킨 겁니다. 그럼 비이성적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비이성적인 거를 핑계대서 롯데케미칼, LG화학을 주가를 어떻게? 10배, 13배씩 들어올렸죠. 그 큰 롯데케미칼, 응? LG화학을. 그럼 그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 종목 보여드려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제약바이오라니까요. 정책적인 부분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거. 응? 지금 보시면 LG화학이 예? 10배 움직여요. 10배 움직이는데 2007년 고점이 여기예요. 2007년 대비 LG화학이 실적이 좋아졌나? 왜 올라요? 그랬더니 유가가 올라가서 올라간대. 유가가 올라서. 롯데케미칼은? 유가가 올라가서 올라간대. 근데 이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의 2007년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 또 2008년 11월 32,200원 대비해서 475,000원, 유가가 올라가서 올라간대. 2007년 고점일 때 유가 대비, 예? 2007년 고점일 때 유가 대비 유가가 실질적으로 더 올라갔어요? 두바이유도 그렇고 브렌트유도 그렇고 WTI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출구 전략할 때 급락이 나오는데 시장이 깨지나 안 깨지죠.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띌 때 결제통화의 강세 때 유가가 깨지나요? 유가가 밀린다고 해서 시장이 깨지나요? 이거는 결제통화에 의한 부분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가 되는 거고 아 경기가 살아나?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 경기가 안 살아나는데 금리를 올립니까? 경기가 살아나? 금리를 올려? 아 그러면 증산해야지? 라고 해서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흐름입니다. 근데 저때 또 뭐라고 울어요? 엉엉엉엉엉 울어. 왜? 롯데케미칼 LG화학 빠진다고. 근데 얘네들이 유가 빠진다고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거지. 결국은 이들의 흐름은 비정상적인 이들의 흐름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유가가 여기서 맴돌고 있을 때에도 지들은 고점 찍고 그냥 밀린 거죠. 사실상. 그죠? 그럼 우리는 제약바이오의 기준에서도 정점을 찍고 밀리면 정책이 바뀌거나 혹은 정부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돼서 밀리면 우리는 그때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기아차, 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아차만 놓고 볼게요. 기아차도 16배씩 올라옵니다. 5,700원에서부터 84,000원까지.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아차의 경우에는 실적이죠. 엔화의 가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1달러에 차 한 대 팔은 일본 입장에서는 1달러에 차 한 대 팔고 1달러 가지고 125엔으로 바꿔서 125엔 갖고 뭐 원재료비도 주고 뭐 어? 월급도 주고 했는데 이제는 1달러에 얼마? 75엔 하잖아요. 75엔. 어? 1달러에 75엔까지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1달러에 차 한 대 팔면 어떻게 돼요? 아니, 감당이 안 되지. 125엔 받다가 75엔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경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미국은 어때요? 그 덩어리 큰 친구들이, 응? 프라임이 80%고 알테이가 10%고 서프라임이 10%인데 그게 뭐냐면 주택담보 모기지. 모기지론에서 서프라임이 터진 거잖아요. 그 서프라임이 뭐냐면 그 3금융권 얘기하는 거예요. 3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에. 그러니까 그들이 파산이 되다 보니 등치는 크고 차는 비싼 거 못하고 등치 큰 차도 못하고 기름값도 비싸고 결국은 소형차를 사는데 일제는 사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한국 걸 사죠. 그러다 보니까 기아차는 롯데케미칼 하나 롯데케미칼 뭐 LG화학의 흐름처럼 고점 찍고 확 깨지는 게 아니라 쭉 움직임이 나오다가 결국은 2013년 출구 전략 나오기 직전 달러 인덱스 약세 뛰고 엔화가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띄고 엔화가 약세를 띄는 시점 그때부터 조정이죠. 지금까지. 왜? 지금의 엔화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얘기의 기준이 되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총 세 가지죠. 2003년도 이후에 한국 조선의 양의 흐름이 15,900원에서부터 15,900원에서부터 50만원대 55만원 자 3월달까지 볼게요. 15,900원에서부터 55만원 몇 배? 33배 이게 시장 주도주였어요. 33배 오른 게 또 시가총액 60조를 처음으로 삼성전자 이후에 처음으로 넘긴 포스코의 폭등 랠리 2003년 이후에 이런 흐름 어마어마한 등락 랠리죠. 근데 여기서 놓고 보실 수 있는 게 뭐예요? 포스코는 마지막 오버슈팅이 저건 정책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거고 지금의 제약바이오처럼 이유도 없이 이게 결론적으로 저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선은 뭐예요? 조선은 30년 만에 업황호조 원달러 환율이 이 당시에 900원이 깨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 깨져요. 원달러 환율이 900원이 깨지면 수출주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죠. 삼성전자 현대차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죠. 원달러 환율이 무슨 900원이 깨지는데 예? 원달러 환율 900원이 깨지는데 뭘 봐요? 수출주는 아예 안 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해양이 폭등이 나온 건 뭡니까?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있었죠.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세계 조선시장의 1위 어느 게? VLCC급 유조선, 예? 후판이 두 장씩 들어가는 초대형 유조선, 그거를 현대중공업이 1위, 그 다음에 LNG선박,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1위, 컨테이너선 1위가 어디? 한준중공업, 그리고 역시 삼성중공업까지도, 또 PC선은 현대미포조선, 중형PC선 1위, 그렇게 하니까 가격 결정력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있었죠. 그럼 지금의 기준은 뭐예요? 똑같아요. 지금의 기준은 지금의 기준에서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 그렇다면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재로서는 업장 업황 자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IT주가 아니라 예전에 환율의 영향을 받고 수출을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 PC발 D램이 아니라 서버발 D램 또 NAND의 강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실적이나 알고 좀 보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보시잖아요. 저 고점을 찍을 때 실적이 얼마? 36조 7천억. 이 고점 찍을 때 실적들이 얼마? 60조. 주식수는 어떻게 됐어? 액분해갖고 많아졌지만 실질적으로는 14% 자사주 이익 소각. 그런 내용들을 알고 대처를 해야죠.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 기준에 예? 세상에 IT 종목이 자산가치 대비 밑에 내려가 있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2016년도 기준에서 2016년도 있죠?
예, 주봉으로 볼까요? 2016년도에 기준에 저 바닥 찍을 때, 요 바닥 찍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 요 바닥 찍을 때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까지 깨져 내려갔어요. 분기 영업이익이. 그렇게 해서 25,650원까지 밀립니다. 주가가. 25,650원 곱하기 주식수 7억 2,800만 주를 내주면 18조 6천억 정도 나올 거예요. 따져볼까요? 진짜로? 한번 계산 한번 오래간만에 해봅시다. 25,650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18조 6천억 맞죠? 그럼 진짜로 저 당시 주가가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정확히 5월 18일입니다. 2016년 5월 18일.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뭐 하이닉스 어쩌고저쩌고 큰소리 방구 좀 끼는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응? 자, 정확하죠. 5월 18일 날 25,650원. 응? 결론은 뭐냐면 이 당시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에 5천억 미만까지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산가치가 얼마였냐면 26조를 넘는다.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야? 18조 6천억입니다. 자산가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기술주 주가 봤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대형주에서.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5월 18일 저 날짜부터 해서 외국인이 쌍끌이로 12월 말까지 2조 원을 삽니다. 시가총액 18조 6천억짜리를 2조 원을 사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실적이 20조를 넘겨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분기 5천억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20조를 넘깁니다. 그럼 분기 얼마예요? 5조 이상 돼버리죠. 그럼 영업이익이 10배 올랐죠. 그럼 10배 오른 영업이익 플러스 순이익도 이제 누적적으로 많이 남았겠죠. 그래 자기 자본이 아니라 잉여금이 많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산가치가 SK하이닉스가 저 당시보다 월등히 높겠죠. 38조인가요? 하여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 10배 올랐는데 주가 10배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죠. 예? 지금의 하이닉스의 추세가 조금 전에 글로벌 증시를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다우지수의 흐름이 기울기를 떠나서 지금 주가가 딱 보세요. 이쪽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하고 다우지수 보이시죠? 이 30개 종목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역시 500개 종목이에요. 근데 이들의 등락률보다 나스닥 종합지수의 등락률이 월등히 좀 세죠. 기술주 위주로. 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기억나세요? 세금 효과 부분 굴뚝주의에게 준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결국은 산업이 바뀌다 보니까 공화당 정부가 아무리 악을 써도 방산업체, 에너지업체의 랠리, 그 랠리보다도 기술주들. 업황 자체가, 아니, 산업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강세가 아무리 공화당 쪽이 뭐 방산업체, 에너지업체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도 기술주의 강세가 뭐 상상을 초월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의 흐름이, 지금의 흐름이 2016년 이후의 흐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 만도 못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의 요때까지, 2017년도까지의 흐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와 똑같이 갔습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위니까 2위이고. 지금은 중간에 정정불안, 우리나라 자체 정정불안에 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디커플링 돼 있는 거죠. 어? 나머지 부분은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봤을 때 잘 보세요. 이거하고 우리나라 업종으로도 놓고 봐도 되고 하이닉스의 뭐 월봉으로 놓고 보셔도 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지평선 빼드려요. 이평선. 왜 비슷할까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놓고 보더라도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그럼 미국 쪽의 흐름이 폭락으로 연동되는 흐름이 아닌 지금 패닉 상태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나요? 패닉 상태 지수의 흐름이 미국 쪽의 다우 지수가 이게 대공황 상태의 지수예요? 이게 대공황 상태의 지수로 보여집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의 흐름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오고 있을 때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더 세게 잡아주는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범위는 뭡니까? 그 차익 실현 이제 끝났고 이제는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범위가 되는 거죠. 이 흐름을 가장
비슷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쪽이 어디다?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자꾸.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뭐를? 지금 시장에 남아 계시고, 지금 어떻게든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이 늦은 시간에도 윤정도 방송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남아 보겠다. 나 원금 회복하겠다. 수익 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냐고. 어떤 엉뚱한 생각? 다우지수가 멀쩡하잖아. 이게 솔직히 이게 멀쩡한 거 아니에요? 이게 대공황 상태의 흐름인가? 우리나라 지수 보면은, 그러면 공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응?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이평선 다 뺄게요. 이평선 다 빼고 나면은, 아니, 2016년도 저점을 다 깨버렸어. 그러니까 공포감이 올수 있어. 야, 이거 난리 났구나 하고. 근데 미국 증시 놓고 보면 아니란 말이지. 그럼 미국만 그러느냐? 아니야, 일본도 멀쩡해요. 일정도 2016년 기준만 잡으면, 아, 이게 무슨 대공황 상태야? 막 깨고 내려가? 응? 거기에 또한 가지는 뭐예요? 아니, 얘기했잖아. 우리나라가 문제가 될것 같으면은 월봉 기준에 원화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처참하게 붕괴돼야 된다고. 응?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서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약세를 띄어야 된다고. 아니, 미국이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멀쩡하잖아요. 오히려 강세죠. 달러의 가치 자체가 그냥 강세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자꾸. 뭘 자꾸 문제 삼고 싶은 거야? 그럼 시장은 멀쩡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어떤 종목을 원해요? 이런 종목을 원해. 이런 종목. 이런 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오는 황금 바닥줄을 달래. 황금 바닥줄. 그러니까 맨날 지하실 끌려 내려가는 거야. 지하실 끌려 내려가서 시퍼렇게 두들겨 맞고 그냥 계좌 시퍼렇고 그런데도 무서워서 나는 위에 있는 거못 사고 지하실 거만 살 거야. 이러면서. 보실래요?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그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SDI.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길거리에 다니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알수 있는 IT 종목, IT 대형 그룹주들의 종목군의 시세를 보는 거예요. 응? 삼성 SDI, 아, 여기 수급까지 볼까? 수급까지? 개인 누적. 자, 처음부터 삼성전자. 응? 삼성전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수급. SK 하이닉스. 저 수급구를 무시하셔도 되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SDI. 응? 시가총액 순위대로 쭉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LG전자. 그 다음에 LG전자도 많이 깨졌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이노텍. 지금 뭘 자꾸 보여드리냐면은 얘네들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얘 한번 봐보세요. 윤정두가 왜 얘는 싫어할까? 응? LG 디스플레이 보셨어요? 보이세요? 2016년 이후에 지 혼자 IT 주들 중에서 지 혼자 바닥 깨고 내려가는 게 예쁜이 없어요. 극대형주 중에.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수급 봐. 수급 완전히 개판이야, 아주. 2017년 이후에, 예? 이 수급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17년 2017 0101 누적 35,700만 주짜리가 지 혼자 그냥 35,700만 주짜리가 지 혼자 8,000만 주를 떠안고 있어. 20% 이상을.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경제TV 이놈 자식들이 말이야. 두 명의 전문가가 딱 걸렸어. 한 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보다 연세 좀 많아요. 우리 회사 한 1년 있던 분인데. 본장님께서 중국에 디스플레이, 뭐, LG 디스플레이 중국 공장 개설되고 나면은, 아, 끝내주게 주가 나올 거라. 아니면 끝내주게 주가 나올 때 들어가든가.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자꾸 사라 그래,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는 맨날 경협주 대장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 있어. LG 디스플레이 대바닥 종목이니까 사라. 왜? 이랬더니, 외국인 기관이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이젠 사야 된대.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응? 아니, 업황이 안 좋아서 주구장창 깨져 내려가는 종목을, 응? 이런 종목을 왜 사라 그러냐고요? 왜? 다른 이유 없어요. 경험도 없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전기전자 옵션이 다 가니까 얘만 그냥 보는 거야. 얘만 바닥으로 보이고. 얘만. 그러면서 수급이 요럴 때 한 번씩 찔끔 들어오죠. 수급이 요럴 때 한 번씩 찔끔씩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공매도 상황인지도 모르고 버셨자 이 그래 또 죽여.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내려간단 말이야. 얘는 왜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업황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IT여도 이렇게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는 종목은 쳐다도 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는 거는 수급 봐보세요.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 아니에요. 20% 이상을 개인이 떠났는데 그럼 다시 보실래요? 삼성전자는 무지하게 떠났는데 아이 거짓말쟁이들. 이게 떠나는 게 2%에 지금 2%, 20%가 아니라 자사주 이익소가 기타 법인 매수한 거 그 뭐 생각도 안 하시나? 영업이익 말씀드렸잖아요. 자사주 이익소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통 물량 대비해서인데 대주주 또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지분 55% 빼고 나면 유통 물량도 없어. 근데 외국인 기관 조금 팔았다고 외국인이 지금 55% 남겨갖고 있는데 그걸 실적도 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큼인지 보실까요? 하이닉스는 요 밑에도 찍으면 되겠구나. 하이닉스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수급이 어때요? 이게 2조라고 그냥 뭐 여기서 이만큼 샀네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2조 원을 샀고요. 그러나서 손바뀜 있고 그러나서 다시 들어와. 손바뀜 기준에서 다시. 그러나서 여기서 이만큼 더 들어오다 보니 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왜? 뭘 바탕으로? 업황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아, 지금 차익실현을 하지 않았냐? 차익실현을 한 만큼 그 이상으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의 유통 물량이 손바뀜 계속 나오고 유통 물량이 점점 줄죠. 점점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또 삼성 SDI가 이제 시가총액이 커졌죠. 삼성 SDI가 세 번째로 이제 IT 종목 중에서는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2017년도 하반기에 예? 상반기 빼고도 2017년 하반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매수가 요 당시에 매수 있죠. 요게 얼마 들어왔냐면은 아 죄송합니다. 2016년도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2016년 요 5월 18일부터 하이닉스가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2조. 그러나서 이제 2016년 10월 11일부터 2017년까지 요게 매수가 얼마냐면요. 요게 정확하게 12% 들어온 겁니다. 아니, 거짓말 아니라 12% 들어왔어요. 감이 안 오죠. 12%가 얼마나 산 건지.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형주에 뭐 10%, 12% 가장 많이 산 겁니다. 왜? IT가 전체적으로 좋아서. 그 다음에는 그 당시 기준에는 이제 LG전자의 시가총액이 컸는데 LG전자도 요 당시에 요게 12%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하반기에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때는 뭐였냐면은 이쪽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매출이 한 60조 가까이 됩니다. 60조. 근데 영업마진이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영업이익이 일부 개선돼서 좀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결국은 지금 좀 꺼져 있고 그다음 삼성전기하고 이노텍인데 삼성전기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이게 12%. 다들 똑같이 12% 들어온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 차익 실현한 겁니다. 그러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가 들어온 것도. 지금은 또다시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고점 대비 멀어져 있죠. 올라오다가 두들겨 맞았죠. 시장 영향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이노텍은 이노텍 보고 마지막 디스플레이 봅니다. 대형주는요. 소형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소형주 큰형들이 샀어 안 샀어 그거 물어보잖아요. 큰형들이 샀어 안 샀어 그러잖아요. 대형주는요. 똑같아요. 큰형들이 누구야? 외국 기관이죠. 요게 12%예요. 요게 그렇게 되면서 그 수급 랠리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자락에 오버슈팅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애플발 악재 뭐 이렇게 터지면서 이제 뭐 손바뀜 또 공매도 이런 조정. 그리고 요 바닥에서 다시 돌려서 상한가 진입하고 그랬죠. 왜? 누적 수급 대비 너무 또 과도하게 밀렸으니까. 어찌됐건 이 수급 범위에서 요 등락 범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단 한 종목도 2016년 저점을 현재 기준에서 깨고 내려간 종목이 없어요. LG전자까지도.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어때요? 실적이 안 되면
지하실로 그냥 끌려 내려간다고. 지하실 갖고 두두둑 두두둑 두들겨 맞는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16년도 하반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남들은 12% 물량 뺏길 때 개인들이 물량을 오히려 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하반기에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39,600원이에요. 얼마? 26,000원? 26,000원에서부터 39,000원이면 4만원이라고 잡고 얼마? 14,000원 올랐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삼성전자도 올라 또 하이닉스도 올라 또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160%씩 올랐단 말이에요. 120에서 160. 하이닉스는 막 180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00%도 못 올랐어요. 근데도 박수치고 좋아해. 와 많이 올랐다. 대박났죠. 뭐 이러면서. 그리고 결론은 대박났죠.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가장 덜 올라오니까 아 얘 더 갑니다. 왜? 밑도 끝도 없이. 수급도 꼬여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는 주구장창 밀려 떨어지는데 지하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는 공매도 상환이지.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는.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는 공매도지다. 공매도 상환이지. 결국은 지하실 가고 있죠. 지금 계속.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농담에 이런 거짓말에 당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기관들이 사지도 않는 그런 종목을 적자잖아요 지금. 아 내년이면 흑자전환대. 흑자전환대에서 외국인이 때려 사주면서 라고. 와 PBR이 0.3배예요. PBR 0.3배 이하짜리 무지 많다고. 무지 많아요. 업황은 다르더라도 업종은 다르더라도 한국전력? 참나. 0.21배네? 예? DBI텍 받으래요? 별거 없어.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안 보는 건데 예를 들면 DBI텍이에요. 이 DBI텍에 외국인간 수급 보여요 안 보여요? 개인들만 뺏겼죠? 이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2019년 하반기 이때 들어온 것만 외국인 기준에서만 900만 줄 들어왔어요. 주식수는 4,400만 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에 대한 숫자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숫자도 모르면 안 된다고. 어? 그렇게 하면 몇 퍼센트예요? 22% 정도 매집했다가 요즘에는 기관들이 좀 사고 있어요. 응? 결국은 이런 종목은 이번에 시장 영역 때문에 또 시가총액이 좀 작고 14,500원 찍었잖아요. 예? 종가가 얼마예요? 지금 26,100원이에요. IT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서 바닥 대비 80%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수급은 좀 튀어나온 게 있지만 손바뀜이 있고 누적 수급이 있고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있고 주가 안 움직이겠냐고. 응? 우리가 IT에서 주력 잡아내고 그 다음에 비주력에서 갖고 가는 게 뭐예요? 주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솔직히 주력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못 사는데 안 사는데. 그다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외에 스윙으로 보는 게 뭐예요? LG 이노텍 DB 하이텍이죠. 예? 가장 빠르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2차전지 나올 때 LG화학하고 삼성 SDI 그냥 단타 쳐서 단타 칠 때마다 대박 나고 나오잖아. 이틀 만에 하루에 8% 막 이틀 만에 10% 응? 2월 4일 2월 11일 또 4월달 그 다음 보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SKC 코롱피아의 덕산 네오록스 이런 거죠. 왜? 실적 개선폭 그 다음에 누적 수익폭 나머지 에코프로비엠 RFHIC, 뭐 KMW 이런 건 뭐예요? 그냥 추세 매매. 왜? 외국인 기관이 안 사는데도 강해. 그냥 추세 매매하는 거지. 그러면 뭘 믿고 사 걔네를. 결론은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좋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대형주 주력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매매를 그런 매매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응?